지중해를 통한 의학수와 의료기술의 이동과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유하는 화면을 띄워서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네, 잘 공유하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머리말이 있고요. 둘째가 아랍 세계로의 고대 의학수와 의료기술의 이동과 영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유럽으로의 고대 및 아랍 의학수와 의료기술의 이동과 영향, 그리고 맺음말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의 문화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에는 중세 비잔티움 문화와 아랍 문화의 색채도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중해 세계의 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 접변의 영향으로 새로운 문화, 새로운 통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문화의 이동에는 철학과 과학과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의학, 연금술, 동물학, 식물학, 양리학, 그리고 마법 등 다양한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철학 분야에서는 이븐 시나나 이븐 루시드 등을 통해서 고대 신플라톤주의적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순수한 모습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서유럽으로 전해졌으며, 과학 분야에서는 그리스 과학의 보관창고였다고 생각이 되는 아랍 세계의 과학이 서유럽으로 전해진 것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야에서도 서유럽에 전해졌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지중해를 통해서 의학수와 그 학수에 담긴 의료 기술들이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으며 그 영향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문화 교류라는 측면에서 고대로부터 16세기까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아랍 세계로의 고대 의학수와 의료 기술의 이동과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대 의학수와 의료 기술의 이동과 양상입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의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 1인데요. 이 그림을 일단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말기에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에서 외과 수술 및 해부학 지식을 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의 파피루스에는 해부학 지식에 필요한 외과 시술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현재 다양한 파피루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이렇게 일단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역사에서 바빌로니아의 국토와 풍습에 대해서 다루면서 환자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인들이 바빌로니아 의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해서 데모케네스, 헤로필로스, 에라시스트라토스와 같은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피타고라스와 같은 인물들도 많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의 의학은 로마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파의 양상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의 의학이 갈레노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종합 정리가 되었고요. 그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아랍 세계로의 고대 의학서의 이동과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레노스에 의해서 체계화됐던 고대의 의학은 5세기경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로 갔던 네스토리스가 시리아인들에 의해서 군대 샤프로 에서 6세기경 그 꽃을 피웠습니다. 그후 638년에 군대 샤프르가 이슬람 제국에 편입되면서 그리스 로마의 고대 의학은 아랍인들에게 전수되게 됩니다.
군대 샤프르를 지배했던 새로운 칼리프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책들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으며, 특히 알 마흐문의 지혜집이라는 학술원에서는 많은 그리스 책들이 번역되었습니다. 이런 번역 사업은 아빠스 왕조의 군주들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되면서 이슬람의 모든 지역으로, 지금 이제 이쪽 아라비아 쪽에서, 그러니까 비잔티움, 로마 쪽에서 일단 아랍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비잔티움 지역에서 아랍 쪽으로 갔다가, 아랍 쪽에 가는 이쪽에서, 주로 이제 여기가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 쪽에 있던,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되어 있던 책들이 고대 시리아로 번역이 되고, 또이 책이 아랍으로 번역이 되고, 또 일부의 책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던 책이 바로 아랍으로 번역된 책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이 북아프리카 이 서쪽으로 쭉 가면서 이 고대 이 카르타고가 있던 지역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에스파냐, 스페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쪽은 이제 우마야 왕조 때죠. 그리고 이제 이 카르타고 쪽에서는 이탈리아 쪽으로, 그리고 우마야 왕조 쪽에서는 남부 지방으로 이렇게 그는 책들의 이동 경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스 왕조의 경쟁 상대였던 아프리카의 파티마 왕조와 에스파냐의 우마야 왕조도 학자들을 보호하고 학문을 장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쪽이나 혹은 이 스페인 쪽에 있던 우마야 이 지역에서도 그러니까는 학자들을 보호하고 학문 장려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그다드와 이 사마나에서 칼리프 알 마문과 그의 후계자들의 주체였던 이븐 마사와이는 바그다드에 있는 병원의 병원장으로 4명의 칼리프의 개인 주치의를 역임하면서 안과, 발열, 나병, 두통, 우울증, 영양학, 의사의 검사, 의학 격언, 방향물질을 포함한 여러 주제에 대한 의학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그리스 의학 저서를 시리아어로 번역하였지만 자신의 저서는 아랍어로 썼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 헤이브에 관심을 가지면서 헤이브에 대한 칼리프의 금지 명령을 받자 자신의 제자였던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에게 발렌으로서의 헤이브학 책들의 번역을 맡기게 됩니다. 아랍 세계에서는 8, 9세기에 활동한 알킨디와 후나인 이브 이스하크를 비롯해서 알라지와 같은 의사들이 그리스 로마의 의학 이론을 받아들여서 의료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특히 알라지는 갈레노스의 4차 역설을 믿었는데 환자 치료에 방열을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에스파냐 코르도바 출신의 알 자흐라위는 30권으로 구성이 된 의료 방법, 즉 기탑 알 타스리프라고 하는 것을 집필했는데요. 이 책에는 최초로 심장 질환, 변비, 성형, 다이어트, 약의 용량 측정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학과 이 소작, 이 소작은 상처 지지기입니다. 방광 결석 부수기, 해부와 절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여 가지의 신경 외과, 외과, 내과 관련 수술 도구들을 그린 사파와 그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알 라지, 알 마주시, 이븐 시나 등과 같은 당대에 뛰어난 무슬림 의사들의 저술들보다 명성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 서유럽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유럽으로의 고대 및 아랍 의학수와 의료 기술의 이동과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 13세기의 번역의 시대입니다. 갈리노스 이후에 중세 시기 서양 의학은 아랍 의학을 접하기 전까지 뚜렷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리노스가 주장한 생리학과 병리학을 중세인들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폰소 6세가 1085년 에스파냐에서 톨레도를 정복하고, 노르만족의 루제로 1세가 1091년 이탈리아 토우국의 마지막 도시였던 노트를 함락시켜
시칠리아의 무슬림 통치를 완전히 끝낸 후 아랍 세계에서 서유럽 라틴 세계로 넘어온 아랍으로 된 고대 의학 저작물과 중세 무슬림 의사들의 저작물들이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번역 작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번역된 의학 서적 중 관심이 집중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의학 이론과 실천을 통한 갈레누스의 저작이었습니다. 이러한 번역 작업의 대표적인 것은 로마 근처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인물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이븐 알 마주시의 의학 백과사전을 번역하여 어술총소 또는 판테근이라는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알 아지의 책들과 이븐 임란의 울, 이븐 슬레이만의 맥박 소변 및 음식 조절, 이븐 알 자자르의 병자의 성체 책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가 쓴 고대 의학 저술의 아랍어 판본 역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서방 세계의 의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가 라틴어로 번역한 아랍어로 된 책은 모두 37권이었습니다. 그후 12세기 또는 13세기 초로 접어들면서 무명의 학자에 의해서 이븐 알 하이삼의 광학책이 라틴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이 책은 갈레누스의 설명을 기반으로 눈의 해부학 및 생리학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13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서유럽 광학 분야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과와 관련해서는 이븐 마사와이의 눈의 장애,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의 눈에 대한 10가지 논문책이 라틴어로 번역되었는데, 의과대학에서 사용될 정도로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한편 12세기에 알 자그라위의 의료 방법이 라틴어로 번역되자 알 자그라위는 고국인 안달루스나 이슬람 세계보다 유럽에서 그 많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유럽의 외과 의사들은 의료 방법을 1700년대 후반까지 계속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800년대 후반까지 유럽의 주요 대학에서 의대생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또한 12세기에 게라르두스는 아랍어로 된 87권의 책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알라지가 저술한 해부학 관련 저서들을 포함한 의학책도 있었습니다. 13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븐 루시드의 의학 서적이었던 키탑 알 쿨리아트가 1255년에 총서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리고 1279년에는 알라리의 종합의학서가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림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 15세기 판본 인쇄 및 비평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기간 동안에는 서유럽에서는 기존의 아랍어 저술로부터 라틴어로 번역된 다양한 라틴어 판본의 새로운 판본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아랍어 저서의 번역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14세기 프랑스 외과 의사였던 기드 솔리악은 해부학, 유혈, 소작, 약물, 마취제, 상처, 골절, 궤양, 특수지병 및 해독제를 다룬 자신의 저서 위대한 외과학에서 200번 이상 알자라위의 의학 방법을 인용했는데요. 16세기 프랑스 외과의사 자크 탈레상도 의료 방법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세기로 접어들면서 아랍어로 된 의학책이 새롭게 번역되기보다는 기존에 번역된 책들이 인쇄되어 널리 보급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을 했던 이븐 루시드의 라틴어 번역본 총서는 1482년, 1490년에서 91년, 1497년에 베네치아에서 연이어 인쇄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사와이의 다양한 아랍어 저작의 라틴어 판본은 대형 박물관에 아홉 판본이 남아 있는데요. 이 판본의 연도는 1462년, 1479년, 1485년, 1495년, 1497년, 1530년, 1541년,
1603년 그리고 1623년 보냅니다. 이 반번 외에도 마사와이의 제작은 1513년 본과 1515년 본, 라틴어 판본이 있고 그리고 1475년 이탈리아 판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3년 약초 그림이 들어간 저작이 베네치아에서 활자로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인쇄본의 등장은 음악 지식의 확산을 가져왔었습니다. 1480년 유럽에는 약 110개의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그중 이탈리아에는 5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15세기에는 그 이전 세기에 비해 의학 지식이 더 빨리 퍼져나가 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아랍어 저서들의 라틴어 번역과 판본 인쇄는 서유럽 의학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15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아랍어학의 권위에 반발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니콜로 레오니체노입니다. 그는 1492년에 플리니우스와 다른 많은 의사들의 오류, 여기 플리니우스는 로마 시대 때의 인물이고 박물학자입니다. 오류에 대해서 해서 야만이, 즉 중세 아랍인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야만인 의사의 작업뿐 아니라 이 플리니우스의 의학적 부분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플리니우스의 의학적 견해가 오류로 판명되면 이븐 시나와 같은 중세 아랍 의사들의 텍스트보다는 오히려 테오프라스토스나 혹은 디오스 코리데스의 식물학 및 양리학 텍스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례는 1490년대 이전까지 갈레노스와 다른 그리스 의학 작가들의 저서들이 각광받지 못하다가 16세기에는 그리스 의사들의 인쇄본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니콜로 레오니체노가 테오프라스토스와 디오스 코리데스와 같은 그리스 의사들의 저서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상업적 감각을 가졌던 출판사들이 그 수요를 예상하고 인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니콜로 레오니체노의 생각은 다수의 견해는 아니었지만 레오나르도 푸크스와 안드레아 베살리우스 등에 의해서 16세기로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세 번째로 16세기 고대 및 아랍 의학 이론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서유럽 의학계에 변화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번역된 아랍어학서의 영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통, 다시 말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은 위에서 언급한 니콜로 레오니체노와 아래에서 언급할 레오나르드 푸크스 그리고 해부학의 새로운 개척자였던 베살리우스 등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도 아랍어학서의 영향은 대학을 중심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학 지식으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16세기에는 번역된 아랍어학서의 새로운 판본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알자그라비의 의료 방법은 여전히 1532년에 스트라스부르크, 1540년 스위스의 발, 1778년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각각 다른 언어로 출판되면서 인쇄되었으며 살레노 및 몽펠리에 대학과 같은 모든 주요 의과 대학의 수술 지침서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서 표준 텍스트도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 아프리카누스의 번역 책들은 1515년 리옹판과 1536년 바젤판이 있는데 이븐 루시드의 총서는 1514년, 1530년, 1531년, 1542년, 1549년, 1560년, 1574년에도 베네치아에서 계속 인쇄가 되어서 팔리면서 많은 독자층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6세기에는 의학 분야의 아랍 헤게모니에 대해
대에 대항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푸스와 베살리우스와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푸스는 바이에른의 인고슈타트 대학교 의학부 교수로서 이탈리아 살레르노 음악학에 의해 전승된 음악 분야의 아랍 헤게모니와 싸우면서 디오스코리데스, 히포크라테스, 갈레누스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학생들에게 실제 기문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해부학, 질병, 그리고 약물, 식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살리우스는 해부학에 있어서 새로운 이론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임상 관찰을 통해서 갈레누스의 임상 관찰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했던 알라지의 알만수 책의 아홉 번째 책에 대해 논평을 쓰면서 갈레누스 의학 지식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살리우스는 갈레누스나 다른 권위자들이 말한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체를 면밀히 조사하면서 인체 구조에 관하여라는 해부학 교재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는 핵심적인 르네상스 사상가로서의 진목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서유럽의 의학이 발달하면서 서유럽 의학이 아랍 의학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로 접어들면서 오스만 제국은 베살리우스의 해부학 도판을 활용하였으며 전염병 질병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스탄불 궁정의사였던 이븐 살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서유럽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 위에 그림 5가 있죠. 이것을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의학 기술들이 다시 이 오스만 제국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발표자는 본론을 통해서 고대로부터 16세기까지 이 지중해를 통한 의학수와 의학기술의 이동과 그 영향에 대해서 위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의학서와 의학기술이 고대 그리스로 넘어갔다가 고대 그리스는 그리스 전통의학과 수입된 의학기술을 접목시켜 의료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어 이렇게 발전된 의료기술은 다시 로마로 넘어가고 비잔티움으로 개성되었으며 5세기에 페르시아로 이동했다가 아랍세계로 흡수되게 됩니다. 아랍세계는 새롭게 흡수한 의료기술을 더욱 발전, 확대시켰으며 거후 아랍세계는 그리스에서 아랍으로 번역된 의학책들과 아랍에서 저술된 책들을 서유럽에 전해줌으로써 서유럽 의학계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만 살펴보면 즉 우리가 역사에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공 안에 있어서 작용, 반작용, 또다시 작용, 상대방에 대한 작용과 또 반작용 이런 식으로 문화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서유럽 의학계는 아랍어로 된 책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의과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함과 동시에 많은 의사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말에서 16세기로 접어들면서 다수의 견해는 아니지만 니콜로 레오니 체노와 레온 파르트 푸스 그리고 베살리우스 등에 의해서 전통 이론에 반발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서유럽 의학계에 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유럽 의학계가 이제 아랍 의학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모습을 조금씩 갖추게 되었고요. 이런 말미암아서 17세기부터는 점차 이 서유럽 시기에 새로운 의학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는 데 반해서 아랍 세계는 뭔가 정체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